자, 밑줄 주의 rise to the bait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한 2년, 3년 전부터 처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단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올라간답니다. to the bait. 뭐를 향해서? 아, bait 모른다. bait 몰라요?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뭐 최근 처음 등장한 문제의 유형이긴 하지만 이것도 뭐에 속하느냐? 주제찾기에 속하는 거의 변형 문제입니다. 먼저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We all know that tempers are one of the first things lost in many arguments. It's easy to say one should keep cool, but how do you do it? 첫 문장 중요하다 했고요. 대충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요. 템퍼, 화, 성질, 그 다음에 argument, 논쟁.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The point to remember is that sometimes in arguments the other person is trying to get you to be angry. 그 다음에 they may be saying things that are intentionally designed to annoy you. They know that if they get you to lose your cool, you will say something that sounds foolish. You will simply get angry and then it will be impossible for you to win the arguments. So, blah blah, 나오는데요. 뭐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네. Intentionally, 고의로, 의도적으로, annoy, 화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So don't fall for it. A remark may be made to cause you anger, but responding with a cool answer that focuses on the issue raised is likely to be most effective. Indeed, any attentive listener will admire the fact that you didn't rise to the bait. 이렇게 돼 있고요. 계속해 단어 보면 뭐 remark, 언급, 말, 언급하다. 여기선 명사겠고요. 그 다음에 respond 반응하다, answer 같은 말. But answering with a cool answer, focus on 집중하다, effective 효과적인, 효율적인. Indeed. 진짜로, 진실로. Attentive. 주의 깊은, 주의를 기울이는. Attend 하고 뭔가 관계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쭉. 자, 그러면 단어 살펴봤고요. 이세 밑줄 건 이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do it은 뭐 keep cool. But how do you keep cool? 그 다음에 the point to remember, 밑줄 건 이유는 주제가 들어있는 문장이겠죠. The point to remember의 뜻이 뭐예요? 기억해야 할 요점은 이란 뜻이니까 기억해야 할 요점이라고 해놓고 이 사람이 쭉 이어서 하는 말은 당연히 이 사람이 독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알고 있고 기억해야 하고 중요한 거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The point to remember 있는 이 문장 속에
뭐가 들어있다? 주제문이 들어있겠다.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있겠다. 그 다음에 뭐 raised 밑줄 끈 이유는 문법적인 용어로 답하면 될 것 같은데요.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The issue raised의 뜻이 뭐예요? The issue raised. 제기된 이슈죠. 제기된 이슈. 그러면 raise의 뜻이 들어올리다 또는 제기하다, 올리다, 높이다 이런 뜻인데 이슈가 raise를 한 거야, raise를 당한 거야. raise 되어진 거죠. 제기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raise는 다른 형태가 불가능하다. raise가 왜 이 형태라야 되느냐? 에 대해서 고찰해 본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이유가 있고 그럼 that 한번 볼까요? that도 문법적인 얘기. air 뭐한 대시야? 여덟 가지 that 중에. 오케이. 관계 대명사다. 그러면 선행사가 the fact고 그럼 the fact 두 문장 분리하면 어디 들어가면 되죠? 응? You didn't the fact rise to the bait 이렇게 You didn't rise to the bait 요정식 일형식이네요. 너는 올라가지 않았다. 뭐를 향해서? 베이트를 향해서. 베이트 미끼죠. 미끼. 네가 미끼를 향해서 올라가지 않았다. 무슨 관계대명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동격의 that. 뒤에 문장이 얘가 관계대명사라면 더 팩트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더 팩트 도대체 어디다 넣을 거야? 어? 데디아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겉 만드는 애는 데드하고 똑같고 더 팩트 하고 데디아가 동격의 대시입니다. 동격의 대. 그래서 위치 같은 걸로 바꾸려고 애시당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관계대명사라면 위치로 바꿀 수가 있겠지.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관계대명사라면 선행사 더 팩트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완벽하구만 뭔 관계대명사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okay, 프렌치 뜻 두 개 더 있으니까 두 개 더 써주세요. 볼트 셀 서브웨이 발룬 웨이크 업 고 투 브루클린 트라이 원스 맨스 헬티 펌 보일 콘서트 스파이스 Comic brief. Okay, 다섯 개 틀렸습니다. 프렌치 뜻 더 쓰는 거 빼고. Okay, we all know. 우리 다 알고 있다. 자, 그러니까 that이의 겉 만든 that인데 지금 that 이하는 상식이다. 상식. 왜냐하면 we all know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알 that 이하를 알고 있어. 우리 다 이건 알잖아. 이건 상식이야. 누구나 아는 거야. 그러면 상식 뭘 얘기했냐? Tempers are one of the first things. 는 things인데 뭐 되는 things? Lost in many arguments. 그래서 뭐다? 뭐에서 많은 논쟁에서 뭐 되어지는 상실되는 첫 번째 것 중 하나다. 뭐가? Tempers가. 말다툼 하다 보면 앞 뭐야 눈에 비는 게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규먼트 하다보면 Tempers are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are 가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raised가 이꼬라지인 거하고 lost가 이꼬라지인 거 똑같이 분사의 명사 수식으로 똑같이 t
되어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PP형 뭐 root 뭐 여기에 뭐 다른 형태에서 안 되고 다른 형태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말다툼은 우리가 모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말다툼 하다 보면 성질 막 눈에 비는 게 없어지는 게 없어진다는 사실 다 알고 있다 그랬고요. 계속해서 비슷한 문장입니다. It's easy to say one person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One은 should keep cool, but how do you keep cool? 쉽다. 뭐 하는 게 말하긴 쉽지 이러고 있네요. It's easy to say 어떤 사람에게 뭐 that 같은 게 생각됐습니다. 뒤에 완벽한 문장 같고요. You should keep cool 이런 식으로 너는 침착해야 돼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but how do you keep cool? 도대체 어떻게 침착을 유지할 수 있을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봐도 뭐 할 때 아규먼트 할 때 keep cool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주제문 나오는 the point to remember라고 했죠. 기억해야 투부정사 형용사의 용법이고요. 기억해야 될 핵심은 겉만드는 that 맞고 생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에 it's easy to say 뒤에 있는 that은 say의 목적어절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that은 생략했지만 이 that은 보어를 끌고 다니는 겉만드는 that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 대디하다. 기억해야 할 요점은 대디하다. 대디하 보겠습니다. Sometimes in arguments, the other person is trying to get you to be angry. 그래서 때때로 논쟁에서 다른 사람이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뭐하고 있다? 애쓰고 있답니다. 뭐하기 위해서? 네가 화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너를 화를 돋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 해야만 하는 요점이다. 기억해야 할 요점이다. 됐습니까? 요즘 토론 많이 하더만요. 서로를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뭐 대장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건희 씨는 뭐 이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서. 됐습니까? 왜 다리를 그렇게 쩍 벌리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왜 이렇게 고개를 도리도리 하십니까? 됐습니까? 거기서 이제 성질 내면 지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they may be saying 뭐 they는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겠네요. 여기 the other person을 뭐 복수로 잡아왔습니다. maybe saying things that are intentionally designed to annoy you. 그래서 그들이 것들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 photos, update to interest to do above for then think about school homework hour heard yesterday leave I did only spend the blah blah blah.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습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중에 띵스는 띵스인데 어떤 띵스 의도적으로 설계된 뭐 하기 위하여 너를 화나게 짜증나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들을 아마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제가 템퍼를 루즈 템퍼 하게 될 거야. 성질 내게 될 거야. 계속해서 데이는 대화의 상대편이겠습니다. 나와 아규먼트를 펼치고 있는 상대편 대신 왔겠죠. They know Daddy를 알고 있다. 생략 가능하고 이번에 목적어라서 If they get you to lose your cool 여기 명사로 쓰였네요. 여기 쉼표 있는 게 좋겠고요. You will say something that sounds foolish 해놓고 점땡땡은 부연 설명이 됐습니다. You will simply get angry and then it will be impossible for you to win the argument. 그래서 대화 논쟁을 펼치고 있는 상대방들은 알고 있는데 데디아를 알고 있다. 만약 그들이 나의 논쟁의 상대자들이 get you to lose your cool. 네가 여기에 get a to do입니다. get a to do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a가 뭐뭐하게 만들다. 해석은 사역 동사지만 사역 동사 클럽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lose의 형태는 to lose의 형태로 와야 되겠습니다. 투부정사 형태로 와야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 뭐 make라든지
have 같은 게 나온다면 그때는 여기에 의미는 똑같죠. If they make you lose your cool.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 가도 돼. 단어 다시 공부해둬라. 그래야지 다음 그 안에 그 단어들이 또 나오니까. 안녕히 가세요. 만약 그들이 너를 뭐하게 한다면 너의 침착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You will say something. 네가 뭐하게 될 거다. 뭔가 말하게 될 거다. 어떻게 들리는? 멍청하게 들리는 뭔가를 말할 거라는 거. 저 사람 실수할 거라는 거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 나오고 You will simply get angry. 네가 단순히 뭐하게 될 거다. 화내게 될 것이고 And then 그리고 그러고 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불가능할 것이다. 누가 뭐 하는 것, 네가 논쟁에서 이기기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해봅시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여기에 of you 같은 거 있던 거 있으면 안 되겠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화내면 뭐 한다는 얘기다? 화내면 진다. 됐습니까? 화내면 논쟁에서 진다. So 나왔습니다. So don't fall for it. 거기에 빠져들지 마라. 여기에 이시 가르키는 건 상대방이 너를 화나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술책들이겠죠. 그러한 것에 화내게 하는 그러한 노림수에 빠지지 마라. 오케이. 자 이런 거 툭 나오면 갑자기 이게 뭐지 이릅니다. 떨어지지 마라. 그것을 향해서 모였는데 거기에 빠져들지 마라. 상대방의 계략에 말려들지 마라라는 뜻으로 Don't fall for it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뭐 remark란 말로 바꿨는데 이건 말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말이 may be made 수동태네요.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다. To cause your anger 뭐하기 위해서 너의 화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이 상대방이 하는 리마크 말이겠죠. 리마크가 말이란 뜻도 있고 말하다 언급하다 라는 뜻도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나올 단어니까 중요 단어니까 알아두세요. 자, 리마크 나온 김에 어휘 할 때 이걸 안 살펴봤나? 리마커블은 뭐였지? 중요한이죠. 언급할 만한 이란 뜻에서 중요한 remarkable 파생 단어 중에서 주의해야 될 단어 파생 단어 중에 중요한 이라는 뜻의 remarkable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어떤 말이 may be made 수동 조동사 있는 수동태 만들어졌을 수 있다 너의 화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but 그러나 responding with a cool answer that focuses on the issue raised is likely to be most effective. 그러나 뭐 하는 것, 반응하는 것, 뭐를 가지고서 침착한 대답을 침착한 대답으로 침착한 응답으로 반응하는 것이 대답은 대답인데 어떤 대답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고요. 선행사가 a cool answer니까 이번에는 which로 바꿔 쓸 수 있고 생략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는 that 또는 위치가 안 돼. 얘는 동격이 되시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관계사니까 that 또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that 또는 위치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침착한 답변이냐면 집중하는 이네요. 어디에 제기된 이슈에 제기된 논쟁거리라고 하면 되겠네요. 제기된 지금 이제 토론하고 있는 그런 뜻의 raised며 제기된 이슈에 집중하는 침착한 답변으로 답변을 가지고서 반응하는 것이 be likely to do 뭐예요? 뭐뭐 할 것 같다. be likely to do. is likely to be most effective. 가장 어떨 것 같다.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가장 효과가 좋을 수 있겠다. be likely to do 엄청나게 만날 겁니다. 뭐뭐 할 것 같다. 추측을 하는 표현 조동사 may하고 같은 의미 전달될 수 있는
Responding with a cool answer that focuses on the issue raised may be most effective 하고 뜻이 똑같네요. It may be most effective. 그게 가장 효과가 좋을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지금 뭐를 유지해라? 침착을 유지해라 라는 얘기죠. 화내지 마라. 그리고 제기된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논점을 흐리는 답이 아니라 거기에 논점에 집중하고 있는 어떤 침착한 대답을 가지고서 대답하는 것이, 응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 부분, 이 부분 있습니다. Indeed. 자, 지금까지 Indeed의 뜻은 실제적으로 사실은 참으로, 정말로 이런 뜻이니까 어떨 때 쓰는 거야? 앞에 한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 동일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을 때 진짜로 이런 거 맞잖아. 진짜로 정말로 이렇잖아. 자,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대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어. 진짜로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까? 진짜로. 그 다음에 여기에 애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묻지도 않고 내 안에 나뒤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니는 어떻게 해서 가냐? 어떤라도 어떤 집중해서 듣는 청취자라도 어떤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청취자라도 어떤라도의 애니입니다. 평소문의 애니라고 합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오케이. 라도 will admire 뭐 할 것이다? 존중할 것이다. 그 사실을 존중할 거래요. 네가 뭐 하지 않았다? 미끼를 물지 않았다. 미끼를 향해서 튀어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존중하게 되고. 저 사람 와 저쪽에서 막 화나게 하려고 연락해. 노력하는데 저 사람 침착을 잃지 않네. 저 사람 침착하게 raised than issue에 포커스한 cool answer만 가지고 답을 하고 있네. 됐습니까? 그거 아는 사람들이 맨날 TV에 나와 싸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고요. 여기서 뭐 변형 문제로 낼 만한 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뭐 위치 들어가도 되느냐, 뭐 that 들어가도 되느냐, 뭐 that이 생략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장난질 칠 수 있겠고요. 뭐 여기엔 선행사가 복수니까 여기에 is 같은 거 오면 안 되겠고요. 한꺼번에 날릴 수는 있겠습니다. Things intentionally designed. 만약에 얘를 날려버리면 다시 문법이 뭐가 되느냐? 분사의 명사수식. 사라진, 없어지는 첫 번째 것, 그 다음에 제기된 이슈,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들, 이런 식으로 분사의 명사수식도 문법적으로 많이 눈에 띕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rise to the bait는 여기에 not이 있으니까 이게 rise to the bait는 글 쓰는 사람이 하라는 행위야 하지 말라는 행위야? 하지 말라는 행위죠. 미끼를 향해서 튀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lose your temper, 화를 내는 거죠. 됐습니까? Stay calm.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that you stayed calm 이었으면 말이 되겠죠. Stayed calm. 그 다음에 blame yourself. 뭐하다? 자기 자신을 탓하다. 아유 내가 멍청해. 자기 머리 막 때리는 거. Listen to the audience. 청중의 말을 귀 기울여 듣다. Apologize for your behavior. 뭐에 대해서? 사과하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요지찾기. 요지찾기에서 중요한 건 It is important that과 비슷한 느낌의 것이 뭐 가장 핵심은 It is important that이야.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It is important that만 있는 게 아니죠. 방금 봤듯이 The point to remember that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뭐 important란 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important란 같은 말인 뭐 critical, crucial 그 다음에 remarkable, significant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Practically anything of value requires that we take a risk of failure or being rejected. This is the price we all must pay for achieving the greater rewards lying ahead of us. To take risks means you will succeed sometime, but never to take a risk means that you will never succeed. 여기까지. Practically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뭐 같아요? In fact죠. 그다음에 require 바꿔 쓸 수 있는 건 need라 했어 need. 그다음에 take a risk 위험을 무릅쓰다 위험을 감수하다 reject 거절하다 반대말은 agree? accept 뭐 agree도 나쁘진 않고요 그 다음에 archive achieve 성취하다 reward 팍팍 안 튀어나오죠? 보상 ahead of us in front of us겠죠 before us겠죠 그 다음에 means에 대해서 아 전번에 얘기한 적 있지 means means가 수단 방법이란 뜻도 된다 했어 여기선 그 뜻은 아니지만 수단 방법으로 이란 뜻으로 명사로 쓰인데 이 수단 방법이란 뜻일 때 단수 취급해도 맞고 복수 취급해도 맞다고 그랬어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고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 life is filled with a lot of risks and challenges and if you want to get away from all these you will be left behind in the race of life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죠 여기서는 그 다음 A person who can never take a risk can't learn anything 해놓고 for example 나오네요 For example, if you never take the risk to drive a car you can never learn to drive If you never take the risk of being rejected You can never have a friend or partner. Similarly, by not taking the risk of attending an interview, you will never get a job.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단어는 뭐 됐고. Attend 조심해야 될 게 이딴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비짓 같다. attend a meeting 하듯이 오케이 여기는 밑줄 친 거 이유가 약간 뻔한데요? 여기는 왜 밑줄 쳤을까? practically의 뜻은 뭐고?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런 뜻이니까 뭐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제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잖아 사실상 이렇잖아 됐습니까?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를 참 생각해서 야 사실 그런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nything of value의 뜻이 뭡니까?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라도 또 어떤 라도네요 또 나왔네요 어떤 라도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둘러봐도 내 안에 난 있다 없고요 물음표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든지 해놓고 requires that 했으니까 that 이하를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또 나왔고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 있고요 that 이하를 요구한다 그랬으니까 가치 있는 뭔가가 데디아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가치 있는 걸 이루기 위해서 데디아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주제잖아요. 가치 있는 뭔가를
하려면 이런 게 요구돼 라는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것은 데디아를 요구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쳐다보고 뭐 해석 대충 해봤더니 여기 주제가 들어있을 것 같은 냄새가 나서 그래서 practically anything of value requires that 이렇게 해서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그리고 that 뒤에 we take a risk of failure or being rejected 우리는 뭐 한다? 실패 또는 거절당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가치 있는 그 어떤 것이 요구한다. 됐습니까? 가치 있는 걸 하려면 실패 또는 뭐 할 때도 거절당할 때도 있다. 그럴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 부분 문법적으로 살짝 보면 뭐예요? 오케이. 얘한테 걸리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ing는 둘 중에 동명사인데 수동태죠. 거절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거야. 거절당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reject 했듯이 거절당하다가 아니고 거절하다니까. 거절당하는 위험 하려니까 being rejected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reject 빈칸에 넣고 reject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니 하면 전치사 때문에 being rejected 한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또는 뭐 명사로 한 단어를 넣어도 되겠네. 명사로 한 단어를 넣으면 뭐가 가능하다? rejection을 넣어도 되겠죠. We take a risk of failure or rejection. 우리는 실패 또는 거절의 위험을 무릅쓴다라는 것이 가치가 있는 뭐든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표현을 조금 어렵게 해놨어요.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뭐든지 간에 근데 표현은 좀 어렵게 했지만 그래도 해석해보면 가치란 말 나오고 뭐. 위험, 실패 또는 뭐 take a risk를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다면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이걸 알고 있다면 failure 알 테니까 뭔가를 하려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요지겠구나 라고 파악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this is the price we all must pay for achieving the great rewards lying ahead of us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문장은 뼈다귀만 추리면 this is the price네요. 이게 가격이다. 이게 대가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다. 대가는 대가인데 어떤 대가? 우리가 모두 지불해야만 하는 뭐 하기 위하여? 더 큰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보상은 보상인데 어떤 보상?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더 큰 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만 할 대가가 이거다. 그럼 this가 가리키는 건 자동으로 taking a risk of failure or being rejected를 잡아왔죠. 실패 또는 거절당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대가다. Taking a risk of failure or being rejected is the price that we must pay. 여기는 관계 부사 자리일까 관계 대명사 자리일까 라고 묻는다면 the price를 넣어보면 we all must pay the price. 그래서 달고 들어갔어? 안 달고 들어갔어? 안 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which 또는 that 또는 생략 목적격 관계 대명사 자리고 선행사가 사물입니다. the price. 그 다음에 lying의 형태에 주목한 이유는 분사의 명사 수식. 오케이, lying은 lie로부터 왔고 놓여있답니까? 놓답니까? 놓여있다죠. 아 놓답니까? 그러면 보상이 놓습니까? 놓여집니까? 이거 니들 말대로 놓타였으면 이거 어떻게 와야 되냐 하면 lie의 pp형으로 와야 되네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리워드가 라이를 합니까? 라이를 당합니까? 아 당해요. 알겠습니다. PP형으로 넣으세요. 책이 잘못된 모양이네요. 라이의 뜻이 놓여있다니까? 어? 그러면 리워드가 라이를 하는 거야? 라이를 당하는 거야? 이 똥개들아.
The reward is lying ahead of you라니까 보상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The reward is lying ahead of you라고 한다고요. 능동의 관계니까 ing 형태라고요. 어? lie의 3단 변신 lie lay lane이죠. 그러면 lay가 동사 원형인 것도 있죠. lay laid laid 여기에다가 lying 대신에 lay를 넣어도 되는데 이 형태로 들어가면 되겠네. Rewards laid ahead of us 해도 되겠네. lay의 뜻은 놓다죠. 그러면 reward가 lay를 하는 거야? lay를 당하는 거야? lay를 당하는 거죠. 놓다라며 보상을 놓고 보상이 놓여 있다고요. The reward is lying. The reward is laid. 그래서 reward하고 lay의 관계는 수동의 관계라서 여기 lay를 놓고 싶으면 laid pp형 놓고요. reward 뒤에 lie를 넣어서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reward가 lie를 하니까 놓여 있으니까 ing 형태로 와야 된다고요. 이거 변형 문제로 내가 학교 선생님 같으면 이 자리에 laid를 써놓고 이게 맞냐 틀렸냐 물어보고 싶네요. 무조건 그쵸? 맞아요 틀려요. laid 된다고요. 놓여진이니까 놓는 걸 자 이제 뭐 이게 뭔 소리인지 선생님 당최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왜 안 열려? 자 뭐 리워드 이런 단어 어려우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더 박스라고 할게. 어? 더 박스 is lying on the table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lie의 뜻이 놓여있다란 뜻이라니까. 그러면 박스가 놓여있는 거야 놓여있는 걸 당하는 거야? 놓여있는 걸 당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lie가 놓여있다는 뜻인데 자동사란 말이야 타동사란 말이야? 놓여있다 뒤에 붙일 수 있는 말은 무엇이야 어디에야? 어디에잖아. 그럼 몇 형식 되겠어? 일형식 되겠지. 그럼 얘는 자동사란 말이야 타동사란 말이야? 자동사라고요. 근데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얘를 쓰고 싶다 그럼 lay의 뜻은 두다 놓다야. 그러면 박스가 lay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lay의 뜻은 put하고 똑같은 뜻이란 말이야. 놓다 두다라고요. 얘가 상자가 뭐, 도대체 뭘 놓는데 놓여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lie의 3단 변신은 뭐라고? lie, lay, lain이라고요. l-a-i-n. 그리고 lay의 3단 변신은 laid, laid라고요. 알겠습니까? 얘가 얘를 꾸미고 싶으면 지금처럼 능동의 관계니까 The reward lying ahead of you ahead of us 이렇게 돼 있었죠 본문엔. 됐습니까? 네.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더 큰 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금액 할까요? 하여튼 그 가격이 이거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거 거절이나 또는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그 다음에 to take risks means 그래서 to take가 다른 형태 됩니까 안 됩니까? take에 돼요. 뭐가 됩니까? taking risks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역할하고 있다? 주어하고 있죠. 주어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의 형태로 주어를 시켜도 되겠고 동명사 형태로 시켜도 되겠죠. Taking risks means 그래서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은 means death 생략됐고요.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 있겠죠.
대디아를 의미한다. 위험을 무릅쓴다는 건 대디아를 의미해. 야, 위험을 무릅쓴다는 게 도대체 뭔데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You will succeed sometime. 네가 언젠가는 뭐하게 될 거다? 성공하게 될 거다. But never to risk means. 그러나 절대로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번에는 대수 생략 안 했네요. That you will never succeed. 네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됐습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거는 네가 언젠가는 성공할 거란 얘기고 but 나와서 반대는 얘기 never to take a risk means 절대로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건 네가 절대로 성공도 못할 거라는 의미다. 자 그래놓고 이제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꼰대라 그러잖아. Life is filled with a lot of risks and challenges. 그래서 삶은 뭐로 가득한 많은 위험과 도전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리고 and if you want to get away from all these가 가리키는 건 얘를 잡아왔죠. 그리고 만약 네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 있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모든 리스크나 챌린지로 멀리 있고 싶어 그러면 뒤에는 긍정적인 얘기하겠어? 부정적인 얘기하겠어? 부정적인 얘기하겠죠. You will be left behind. 네가 뒤처지게 될 것이다. In the race of life. 인생의 경주에서. 됐습니까? 한국 사람들 제일 무서워하는 소리네요. A person who can never take a risk can't learn anything. 그래서 절대 뭐 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위험을 무릅쓸 수 없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다. 이번에는 어떤 라도가 아니네요. not이 있네요. 바꿔 쓸 수 있는 건 A person can learn nothing이죠.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한 말을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for example 떴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뒤집어진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문장이 주제가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그냥 변형 문제가 아니고 요지찾기로 끝난다면 한 이쯤 보고 나서 뭐 뒤집어지는 거 있나 없나 살펴본 다음에 답을 골라도 무방하겠습니다. however 같은 거 한 번도 안 나와요. 예를 들어 if you never take the risk to drive a car 네가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넌 절대로 자전거 운전을 배울 수가 없고 만약 네가 거절당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넌 절대로 친구나 파트너를 얻을 수가 없고 차일까봐 겁나요. 차일 뭐 기대가 작으면 실망도 크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얘기야 반대하는 얘기야? 반대하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similarly 나왔어. similarly 나왔으니까 비슷한 예를 또 들겠다는 얘기죠. by not take the risk of attending on 인터뷰에 참석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음으로써 by doing 해서 뭐뭐 함으로써인데 by not doing이니까 안 함으로써 인터뷰에 참석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음으로써 you will never get a job. 너는 절대로 직업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뭐 인터뷰가 보면 보통 job 인터뷰가 많죠. 면접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면접에 참석하는 위험을 절대 무릅쓰지 않음으로써 너는 직장도 절대 갖지 못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선택지가 우리말로 돼 있나요? 한번 1번이겠네요. 위험을 무릅쓰다가 뭐였더라? Take a risk. 그 다음에 얻다, 획득하다, 성취하다? Achieve, accomplish. 됐습니까? accomplish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효율적인? effective. 집중하다? focus on, pay attention to. 의지가 뭐지? will이죠, will. 피하다? avoid. 거절하다? reject. 부탁?
favor 아니에요? 됐습니까? 네. favor 뭐 써줘야 되는 건 아니겠지.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같은 문제. 주제 잡기. 이쯤 되면 한번 중간에 뒤집히는 거 하나, 뒤집히는 문장 나올 때도 된 것 같죠. Although individual preferences vary, touch is an important aspect of many products. 자, 터치 해놓고 이제 부연 설명, 터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touch is an important aspect of many products 이렇게 돼 있는데 터치를 설명하고 있네요. Both what we touch with our fingers and the way things feel as they come in contact with our skin is an important aspect of many products. 뒤집힐 게 없는데? 읽어봤더니 오케이. 그래서 preference 선호 좋아하는 것 very 다르다 다양하다 형용사형 various 명사형 Variety. 인디비주얼 개인 개인의 come in contact with 닿다겠죠 뭐뭐와 닿다 come in contact with aspect 측면 그 다음에 customers like some products because of their feel. Some customers buy skin creams and baby products for their soothing effect on the skin. 오케이 그래서 뭐 쭉 가다가 soothing. 오케이 진정시켜주는 soothe 명 동사형. 뭐 soothing cream 이러면서. 목욕하고 나서 바르세요 이런 거 있습니다. Effect 효과 Practically 보이네요. 그쵸? Practically Customers who have a high need for touch tend to like products that provide this opportunity. When considering products with material properties such as clothing or carpeting, consumers like goods they can touch in stores more than products they only see and read about online or in catalogs. Okay. Tend to do. Widohada. Intend to do. Tend to d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Intend to do.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 tend to d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경향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terial property 물질적 속성들이죠. 물질적 속성들 고등학교 자신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저절로 되는 줄 아는 모양이지. 지금 공부 제대로 해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딴 식으로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Although individual preferences 첫 문장. Although에 주목한 큰 이유는 없고요. 개인적인 선호도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마다 에이 뭐 100명 있으면 100명이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다. Touch is an important aspect. 터치가 중요한 측면이다. Of many products. 많은 상품에서 터치가 중요한 측면이다. 있고, 터치에 대해서 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both what we touch with our fingers, what은 당연히 관계대명사 what이겠고요. The things that이겠고요. 그리고 both A and B인 거죠. 그래서 뭐와 뭐. 우리가 손가락을 가지고
터치하는 것들도 맞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the way things feel 여기는 the way things 했네 what 해도 될걸 what feel 해도 될걸 여기는 what 해놓고 여기는 what 안했네요 아 참 the way 또 아 the way things feel 하면 안, 참 여기는 안되지 the way what 아 이것도 안되는구나 안되는 what도 다 안되는구나 예 쏘리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도 터치가 맞고 우리가 손가락을 사용해서 만지는 것도 터치가 맞고 그리고 또 모두 터치가 맞냐 어떤 물건들이 느껴지는 방식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고 when we come in when 물건들 come in contact with our skin 물건들이 우리들의 피부와 닿을 때 그 물건들이 느껴지는 방식도 터치다 그러니까 지금 만지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되게 길게 해놨는데 이걸 보고 촉감이라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만지는 행위도 중요한 측면이고 또 어떤 물건들이 우리 피부에 와서 닿을 때 느껴지는 방식 촉감도 터치인데 이게 어떤 많은 물건들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consumers like some products because of their feel 그래서 뭐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들을 좋아하는데 그들의 뭐 때문에 촉감 때문에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난 잠옷은 무조건 실크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촉감이 너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Some customers buy skin creams and baby products for their soothing effect on the skin. 그래서 어떤 소비자들이 사는데 뭐 스킨 크림과 베이비 뭐 유아용품이겠죠. 유아용품 같은 거 사는데 그들의 어떤 진정시키는 피부에 가해지는 진정시키는 효과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매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몸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산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사실은 practically consumers who have a high need for touch가 tend to like 한다 무엇을 product는 product인데 어떤 product that provides this opportunity 그래서 this opportunity가 가리키는 게 뭐냐 말이죠 해석은 이러한 기회인데 이러한 기회가 뭔지 찾아보란 말입니다 사실은 뭘 가지고 있는 터치에 대한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는 난 촉감이 정말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소비자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상품은 상품인데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상품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회가 뭐예요? 오케이 앞에서 봤던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That provide a high need for touch를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뭐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촉감이 좋은이라면 좋은 촉감을 제공하는 상품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촉감에 민감한이라고 하면 촉감에 대한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촉감에 민감한 소비자들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촉감에 민감한 사실은 촉감에 민감한 customers who have a high need for touch는 tend to like products that provide this opportunity 이러한 기회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촉감이 좋은 촉감을 제공하는 상품들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considering 이렇게 생긴 이유는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의 어떤 버전이냐 친절 버전입니다 그래서 consider 다른 형태 안 됩니다 When we consider 이런 겁니다 When customers consider를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When they consider를 when considering으로 바꿔놨습니다 소비자들이 뭐 할 때 고려할 때 뭐를 고려할 때 물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적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구입할까 말까 고민해 볼 때 물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 여기서 얘기하는 물질적 속성에는 뭐 밀도 그 다음에 뭐 매끈한 정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거친 정도 이런 것들이 뭐에 속한다?
material properties에 속하는 겁니다. 얼마나 거칠거칠, 얼마나 매끈매끈한가, 얼마나 만졌을 때 손톱에 긁히는 느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material properties라고 표현해놨습니다. 뭐와 같은, 이게 이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서치 해드를 써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뭐와 같은 옷이나 또는 카펫, 옷이나 카펫과 같은 그러한 물질적 속성을 가진 상품을 구매할까 말까 고려해 볼 때 좋아합니다. 굿즈는 굿즈인데 어떤 굿즈? They can touch in stores. 어디에서 뭐 할 수 있는? 가게에서 만져볼 수 있는 상품들을 좋아합니다. 뭐보다? 상품들보다? They only see or read about online or catalogs. 그래서 뭐 온라인이나 또는 카탈로그에서 보거나 또는 읽을 수만 있는 상품들보다 그들이 가게에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상품들을 소비자들이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LG나 삼성이나 이런 뭐 대기업들이 그 뭐 대리점 같은 것들을 없애지 않고 요새 뭐 거기에 가서 사는 사람들 잘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점 같은 것들에 가면은 뭐 이마트 가면 만져보고 써보라면서 다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 마우스를 잡았을 때 이 키보드를 두드려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이 이어폰을 착용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주제는 결국 어떤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좋다?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에게.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를 가진? Have a high need of touch인 커스터머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아, 나 꼭 만져보고, 뭐, 이불 같은 거 살 때 꼭 만져보고, 옷 같은 거 살 때 만져보고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benefits of using online shopping malls 맞습니까? 오케이. 얘는 반대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온라인 쇼핑몰 이용의 장점, 이점 됐습니까? touch as an important factor for customers 가 답이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요소로서의 touch. 'Importance of sharing information among customers' 누구들 사이에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보 교환의 중요성. 이거는 뭐 글의 내용이 어떻다면 이게 답이 될 수 있어요. 글을 한번 지어내 보세요. 구매 후기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면 얘가 답이 되겠죠. 구매 후기가 뭐예요? Information이죠. Information, 상품에 대한. 그렇습니까? 써보니까 이렇더군요. 그 다음에 necessity of getting feedback from customer. 누구로부터? 소비자로부터 뭐를 받는 거? 피드백을 받는 것의 필요성. 오케이. 이거는 뭐 구매 후기를 적어주세요, 뭐 사용 후기를 적어주세요, 그런 것들을 회사 입장에서 구매 후기 뭐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러면 다음번에는 뭐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뭐 30cm 자 같은 걸 옆에 놔두고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준다든지. 됐습니까? 이거 생각보다 너무 시끄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Popularity of product in the latest styles. Latest styles가 뭐야? 가장 최신 스타일이란 뜻이죠. 가장 최근에 유행하는 스타일이겠죠. 최신 스타일의 상품들의 인기. Latest styles를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의 인기. 야, 이거 신상이 신상. 신상의 인기. 오케이. 뒤집힐 때가 됐는데 안 뒤집히네? 이제 뒤집힐려나? 자, 제목 찾기가 주제 찾기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건 맞는데요. 왜 조금 더 어렵냐면 주제는 그냥 다 발라당 다 까놓은 거야. 근데 제목은 그 발라당 까놓은 걸 다시 한번 뭐 할 수 있다, 은유적으로 함축시켜 놓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은유적인 메타포를 은유를 메타포라 하는데 메타포를
담은 게 뭐냐? 그러니까 비유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은유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제를 찾으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협동의 중요성 이러면 제목보다는 주제를 찾은 거죠. 근데 협동의 중요성을 뭐 제목으로 얘기하고 어떤 제목으로 바꾼다면 뭐 쉽게 이건 뭐 쉬운 비유지만 10개의 머리가 한 개의 머리보다 더 낫다 뭐 이런 게 제목이 된다면 아 이거 뭐 제목이 이거구나. 열 머리가 한 머리보다 낫다 이런 제목이라면 아 이게 협동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주제를 표현하는 제목이겠구나. 됐습니까? 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제목이죠. 네. 그럼 그 주제는 뭐예요? 빈수레가 요란하다의 주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설치지 마라. 네, 물론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내실을 다져야 한다 이런 게 주제겠죠. 내실 매실. 매실을 다져 먹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휘부터 살펴보고 만나보겠습니다. In life. 시작부터. In life. They say that too much of anything is not good for you. 오케이. 뭐 감이 옵니까? 감이 옵니까? 그렇죠. 저런 사람한테 해야 될 얘기죠, 지금. 방 정리하고 있죠. 방 정리하고 있더군요. 한 산더미 같이 뭐가 막 나옵니다. In life, they say that too much of anything is not good for you. 됐습니까? In fact, too much of certain things in life can kill you. 와우, 좀 무섭게 얘기하네요. Too much of certain things in life can kill you. For example, they say that water has no enemy because water is essential to all life. 해놓고 벗나왔죠? 네. But if you take in too much water, like one who is drowning, it could kill you. 근데, 아, 여기다가 however네. 여기 뭐 보고 however냐 하면 exception to this rule이란 말 때문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드디어 뒤집는 글 하나 나왔네. 아유. 언제 나오나 했더니. 일단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Certain things. 저럴 줄 알았습니다. 특정한 것들이라니까요. Certain에 대해서 또 얘기해야 돼요? Certain이 형용사인데 특이한 점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Be certain 이렇게 하면 certain의 뜻은 확실한이고요. Be certain으로 쓰이면 서술적으로 쓰인 거야? 한정적으로 쓰인 거야? 서술적으로 쓰이면 이건 확신한, 확실한이란 뜻이고 지금처럼 certain thing 이렇게 쓰이면 한정적으로 쓰였고 이때는 특정한이라고 특정한 특정한하고 확실한하고 똑같은 뜻이 아닌데 certainly 비동사같이 certainly 동사가 되면 certainly 동사로서의 쓰임새를 가지면 확실하다 라는 뜻이고요. certainly 명사를 꾸며주면 특정한이란 뜻이라고요. 그 다음에 essential 필수적인 crucial, critical, important, significant 그 다음에 drown 그렇죠. 익사하다 물에 빠져 죽다 그 다음에 exception to 뭐뭐의 예외 to는 전치사의 to니까 뭐 exception to 뒤에 동사 원형 막 넣고 있단 짓 하지 마시고요. exception to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휘 You can never have too much education or knowledge. The reality is that most people will never have enough education in their lifetime. 뭐 어려운 단어 없죠. 넘어갑니다.
I am yet to find that one person who has been hurt in life by too much education. 갑자기 얘기가 달라진 것 같죠? 네. Rather. 뭐 어려운 단어 있나요? Yet. 아직 아니다 라는 뜻으로 쓰였으면 지금 yes은 아직 아니다 I am yet to find 그럼 I am yet to find 의 뜻은 난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rather we see lots of casualties every day worldwide resulting from the lack of education You must keep in mind that education is a long-term investment in of time, money, and effort in our, into humans. Rather, 뭐뭐라기보다는 자, rather 조심해야 될 게 뭐였냐면요. rather하고 rather는 전혀 달라요. 자, rather than 내가 어떻게 읽으라고 했습니까? A rather than B라고 그랬죠. A 말이야, A, A, B 말, B보다는인데 그냥 rather는 뭐냐? 앞에가 A, rather than, rather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rather의 단어의 뜻은 뭐뭐라기보다는 이런 뜻인데요. 앞에는 x 앞에는 뭐 거의 x고 뒤에가 거의 크게 동그라미다 이런 얘기할 때 씁니다. rather의 뜻이 뭐뭐라기보다는 이런 뜻이에요.입니다. rather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rather 앞에 말이 아니고요. rather 뒤에가 좀 더 강조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casualty는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result from에 대해서 keep in mind 명심하다 bear in mind로 바꿔 쓸 수 있고요. bear in mind 그 다음에 long term investment 장기 투자, effort, 노력, 그 다음에 result from에 대해서 중요한 거 얘기하고 싶은 거. result from 원인, result in 결과. 전치사 뭘 쓰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플러드가 홍수죠, 홍수. 그래서 그 홍수가 뭐로부터 뭐가 원인해서 발생했다? 그 폭우로부터 누가 뭐했다? 홍수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헤비레인 폭우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 홍수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동태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전치사만 바꿨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result from 뒤에 원인.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글의 내용 중에서 어색한 걸 골라라 이럽니다. 단골 출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lots of casualty가 결과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lots of casualty의 결국 원인은 뭐야? 이 lots of casualty가 생기게 만든 게 뭐란 말이야? The lack of education이란 말이죠. lack의 뜻은 부족. 또 lack of education 그건 뭐예요? lack of education 교육의 부족. 교육의 부족이 원인이 돼서 lots of casualties가 everyday worldwide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오케이. 그래서 제목은 뭐의 중요성? 교육과 지식의 중요성이겠죠. 오케이. 그걸 속담으로 해놨네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뭐 여기에 밑줄 친 건 거의 다 설명했고요. In reality is that most people will never have enough education in their lifetime. The reality is that 사실은 데디아다 이러고 있죠. 사실은 데디아야. 또 뭐 주제 됐습니까? 사실은 데디아입니다. 실상은 데디아예요. 사실 이렇잖아. 그러니까 주제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The point to remember is that blah blah 이런 거라든지 it is important that 이라든지 the reality is that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상은 이렇잖아. 데디아는 중요해. 데디아는 꼭 기억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제 하고 싶은 말을 넣을 수가 있겠다. In life 인생에 있어서 they say people say 흔히들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들이 말한다. 그들이 말한다. 그들이 누구야? 사람들이 흔히들 말한다. 데디아를. Too much of anything is not good for you. 그래서 여기에 그 어떤 것이든 너무 과잉은 너에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든 간에 너무 많은 것은 너에게 좋지 않아. 이렇고 이제 In fact, 사실은 Too much of certain things in life can kill you. 사실은 뭔가 특정한 인생의 살아가면서 특정한 뭔가가 너무 많은 것은 심지어 너를 죽여버릴 수도 있다. 과잉이 좋다. excessive 어떤 넘치는 과잉되는 그러니까 이거 they say that anything excessive is not good for you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Anything excessive is not good for you in fact. 인생에 특정한 것들 너무 많은 것이 죽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말합니다. 데디아를 water has no enemy. 물은 뭐가 없다? 적이 없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물은 무해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물은 해롭지 않다. 전혀 해가 없다. Because water is essential to all life. 왜냐하면 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to all life. 모든 생명체. 여기에 life는 이번에 생명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life가 몇 번 나왔는데. 생명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생명에 필수다. But 나왔어. But 그러나 if you 그러니까 지금 물이 지금 여기까지는 물이 뭐 물이 무해하고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에게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니까 막 많으면 좋겠네는데 많으면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but 뒤에 나왔습니다. If you take in too much water, 만약 네가 5만 리터의 물을 한꺼번에 마신다면 like one who is drowning 뭐하고 있는 사람처럼 익사하고 있는 여기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람처럼 그래서 too much water could kill you 너무 많은 물이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however 여기다 넣어줘야죠. However, education is the exception to this rule. This rule이 가리키는 건 too much of certain things in life can kill you.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너무 많으면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규칙에서 뭐는 예외다? 교육은 예외다. 됐습니까? 오케이. 글이 너무 좀, 좀 공부는 아무리 해도 해롭지 않다 이 얘기는 결국은. 그러니까 공부 아무리 해도 전혀 해가 없어. 됐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You can never have too much education or knowledge. 너는 절대로 너무 많은 교육이나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지식이 쌓였어. 이런 건 없다. The reality is that most people will never have enough education. 그래서 실상은 사실은 이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충분한 교육을 그들의 평생 동안 얻지 못한다는 게 실상이다. 됐습니까? 교육이 부족하다. I am yet to find.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 That ER을. 완벽한 문장. One person who has been hurt in life by too much education. 뭐에 의해서, 너무 많은 교육에 의해서, 뭐 받은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 해를 받은 어떤 사람도 나는 아직 찾지 못했어. 아, 나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죽었어. 이런 사람 못 봤다. 됐습니까? Rather, 이렇다라기보다는, 이런 걸 사실은 더 많이 봤지. A, rather than B였고요. 얘는 A, rather B였습니다. 전혀 달라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못 봤다 그랬잖아. 됐습니까? 라기보다는, 이런 사람은 봤지. We see lots of casualties every day worldwide. When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매일매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엄청난 희생자들을, 피해자들을 보게 된다. 목도하게 된다. 바라보게 된다. 뭐가 원인이 되어서, 교육의 부족이 원인이 되어서, resulting from the lack of education. You must keep in mind that ER을 완벽한 문장 생략하는. 너는 명심해야 한다. That ER을. Education is a long-term investment of time, money, and effort into humans. 계속 invest A into B 한번 볼것 같아. Invest A into B. Invest A into B. A를 B에게 투자하다겠죠. 그런 느낌으로. 물론 investment는 명사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교육은 뭐다? 장기 투자다. 뭐의? 돈, 시간, 그리고 노력. 누구에게 주어지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교육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돈, 시간, 그리고 노력의 장기 투자다. 오케이. 그래서 제목으로서는 All play and no work makes Jack a smart boy. 뭔 소리야? 이거 뭐의 중요성일까, 이거? 놀이의 중요성이죠. 뭐 하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일하는 건, 잭이라는 녀석을 똑똑한 남자아이로 만들어준다. 좀 놀아야지. Okay. Too much education won't hurt you. 그래서 너무 많은 교육이 너에게 해를 주지는 않는다. 이게 답일 가능성이 높고요. Two has a worse than one. 이건 뭐? 원래는 two has are better than one이죠. 그렇죠? 그러면 협동의 비효율성에 대한 얘기죠. 협동의 비효율성. 협동이 안 좋은 점. 협동하면 이런 게안 좋아. 원래 속담은 뭐라고요? Two has are better than one이라고요. 됐습니까? 근데 그걸 여기에 better 대신에 반대말로 쓰니까 협동이 안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Don't think twice before you act. 원래 속담은 뭐야? Twice before you act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심사
숙고의 안 좋은 점. 원래 속담은 심사숙고해라. 저지르기 전에 좀 신중하게 해라 이 말이죠. Think twice before you act는. 원래 일본도 원래 속담은 뭐야? All play and no work makes Jack a dull boy죠. 아 그리고 All work and no play입니다.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 그래서 뭐만 하고 뭐는 안 하면 일만 하고 공부만 하고 놀지 않으면 잭을 멍텅구리로 만든다. 휴식과 노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좀 쉬어가면서 해라 이 말이고요. Learn from the future, not from the past. 오케이. 그래서 뭐로부터 배워라? 뭐로부터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원래 속담은 learn from the past, not from the future입니다. 반면교사해라. 과거의 일을 반면교사해라 라는 속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 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속담을 지금 바꿔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래 속담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실용문 갈 차례 아닌가? 어우. 실용문이네요. 되게 좋아하네요. 자, The most spoken languages worldwide in 2015이네요. 2015.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 전 세계적으로 2015년도에. 됐습니까? 연도가 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연도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바가 두 개 있는데 total speakers하고 native speakers래요. 총 사용자와 그 다음에 원어민 숫자. 그러면 이거 뭐 중국이 두 바의 길이가 거의 똑같겠지 뭐. 그치? 네. 원래 네이티브 숫자도 대충 40 이제 한 몇만 됐지? 10억 넘나? 한 15억 됐나? 이제 모르겠다. 오케이. 반면에 두 바의 차이가 제일 큰 게 잉글리시죠. 그렇죠? 뭐 프렌치도 바의 차는 크네. 자, 그니까 지금 뭐냐, 이제. 각 언어별로 영어, 중국어, 그 다음에 뭐, 인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렇게 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건데, 지금, 바를 두 개로 한 건, 총 사용자와 원어민 숫자. 여기에는, 어느 나라 사람들 인구, 영국, 미국, 캐나다의 숫자란 말이죠. 영국, 미국, 캐나다 사람들. 뭐, 필리핀도 쳐줄 겁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냐 그거 말고 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숫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숫자 인구수겠죠. 예, 그 다음에 note 주의사항 total speakers는 native speakers plus non-native speakers. 아, 이 숫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1500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375 더하기 뭔가 해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이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래프 계속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휘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bove graph shows the number of total speakers and native speakers of the five most spoken languages worldwide in 2015. 오케이. 그래서 뭐 더 넘버 오브 하고 뭐랑 비교해서 알아둬야 돼? 어 넘버 오브 하고 비교해야죠. 네. 오케이. 어 넘버 오브는 뭐하고 같다고요? 매니하고 같다고요. 더 어 넘버 오브 북스 머니 북스밖에 못 오고 얘는 many books니까 a number of books are 해야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 the number of books is 해야 된다 했죠. 오케이.
뭐 English is the most spoken language worldwide with 1,500 million total speakers. 어려운 단어 없고 Chinese is second on the list with 1,100 million total speakers. 이건 1,100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In terms of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however, Chinese is the most spoken language worldwide, followed by Hindi. In terms of 의 뜻은 뭐뭐에 있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면에서는 in terms of 이런 면에서는 그 다음에 the number of native English is smaller than the that of Spanish. French is the least spoken language among the five in terms of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오케이, 뭐 어려운 단어는 없네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아 뭐야. 됐다. 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군. 여태 몰랐냐. 위에 그래프가 보여준답니다. 숫자들, 뭐의 총 사용자들, 그리고 그 원어민들, 뭐의 5 most spoken 가장 많이 사용되는 5개 5가지 언어 전 세계적으로 2015년도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 중에서 총 사용 총 뭐 말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원어민들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 하나씩 보면 됩니다. English is the most spoken language. 영어가 1등 많은 랭귀지다.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with 이 숫자 total 총 스피커 총 사용자 숫자로 이렇게 했는데 아이씨 미쳤네. 보면은 띠띠띠띠띠 이 숫자가 1500이 맞는지 하고 제 오른쪽에 있는 바가 맞는지 맞는 얘기 했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네요. 맞다. Chinese is the second on the list. 그래서 중국어가 목록에 두 번째 자리에 있다. 이 숫자로서 total speaker 총 숫자를 봐야 되겠죠. 네이티브 말고 총 숫자 맞고 총 숫자 짙은 색깔 맞고 2등 맞고. 오케이. However, in terms of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그러나 어떤 숫자에 원어민 숫자에 있어서는 Chinese is the most spoken language worldwide, followed by Hindi. 그래서 뒤를 이어 2등은 인도고 네이티브에 있어서 2등은 인도고 1등은 중국어다. 그러면 얘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느 연한 색깔의 1등이 982가 나머지 연한 색깔보다 1등 맞고요. 그 다음에 다음 많은 숫자가 460, 했더니 얘가 2등 맞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문장도 맞는 거고 followed by의 뜻이 뒤를 이어 힌도 뭐 힌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이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is smaller than that of Spanish. 대세 이 자리에 뭐가 와야만 할 때도 있다. those가 와야만 할 때도 있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those가 오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than the number of를 잡아왔죠. the number of가 the number of 단수야 복수야. 만약에 the numbers of였으면 those가 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then those of Spanish 해야 될 때도 있고 then that of Spanish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지금 이게 뭐 대신 왔는지를 파악해보면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is smaller than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of Spanish이기 때문에 더 넘버 오브 단수기 때문에 여기에 도즈가 오면 안 됩니다. 근데 도즈가 와야 할 때도 있다 그랬어.
그러면 뭐어 영어 원어민 숫자는 스페인 원어민 숫자보다 더 작다. 그러면 얘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숫자를 쳐다봐야 되냐? 여튼색의 요 숫자하고 그 다음에 요 숫자를 비교해야 되죠. 그러면 375가 330보다 작다 그랬는데 375가 330보다 크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문장은 틀렸죠. 그 다음에 French is the least spoken language. 그래서 프랑스어가 가장 적게 사용된 언어다. 5개국어 중에서 모의 측면에서는 원어민 숫자에 있어서는 원어민 숫자에서 프랑스어가 제일 적다는 얘기는 무슨 색깔? 연한 색깔 그래프를 비교해서 79라는 숫자가 330, 460, 982, 375보다 제일 적은 숫자면 맞는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프랑스 인구수가 적은 모양이네요. 애를 되게 안 낳는 모양이네. 에? 얘가 왜 나와? 넌 저리 가고. 뭐 여러 개.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내용 파악.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선택지부로부터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간호사로 일했는지 봐야 되겠고요. 간호사가 비행 중에 승객을 돌봐야만 합니다라고 제안했는지, 그 다음에 미국 최초의 여성 비행기 승무원이 되었는지, 미국 맞는지, 최초의 여성 맞는지, 승무원 맞는지,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로 다친 적이 있는지, 비행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플라이트 어텐던트의 생활을 계속했는지, 고향인 크레스코에 그녀의 이름을 따서 붙인 공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 미리 파악해 놓으면 위에 글을 읽기가 더 편안해진다. 거의 파악했습니다. Ellen Church was born in Iowa in 1904. After graduating from Cresco High School, she studied nursing and worked as a nurse in San Francisco. 오케이, 뭐 graduate from, graduate는 자동사다, 타동사다.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Visit 갔다, go 갔다, go 갔다. 뭐라고? She suggested to Boeing Air Transport that nurses should take care of passengers during flight because most people were frightened of flying. Okay, suggest. 제안하다. Transport. 이동. 운송. 물론, 여기에 BAT. 회사 이름이라서 고유명사라서 대문자 나왔고요. Transport의 단어의 뜻은 운송. 그 다음에, passenger, 승객, flight, 비행. 그 다음에, flight, 튼의 뜻은 겁주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수동태 쓰니까 겁먹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she became the first female flight attendant in the U.S. and worked on a Boeing 88 from Oakland, California to Chicago, Illinois. 오케이, 그래서 뭐 flight attendant 승무원, 항공기 승무원. 그 다음에 unfortunately a car accident injury forced her to end her career after only 18 months. 그래서 뭐 하나 틀렸네요 여기 읽으니까. 오케이,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그 다음에 injury 부상 forc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됐나요? 그 다음에 커리어 경력,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쩐지 좀 좁다 했다. 이름 딱 맞는데. Church started nursing again at Milwaukee County Hospital after sh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Minnesota with a degree in nursing education. 에서는 뭐
디그리 학위 학위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각도 온도 할 때 1도 2도 할 때 도란 뜻도 있고요 학위란 뜻도 있고 여기서 학위고요 During the Second World War, she served as a captain in the Amiral's Corps and received an Air Medal. Ellen Churchy Field Airport in her hometown, Cresco, was named after her. Be named after 누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여지다. Be named after. 조지 16세는 조지 14세에 named after 했겠죠 뭐. 15세인가? 뭐 어쨌든 okay, 그래서 앨런 처치 뭐 이름의 처치네요 그러니까 이름이 패밀리 네임이 처치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네임이 앨런이죠 그래서 뭐 성이 처치고 이름이 앨런인데 뭐 아이오에 1904년도에 태어났답니다 okay, 그 다음에 뭐 한 다음에 크레스코 하이스쿨을 졸업한 후에 그녀는 공부했는데 간호학을 공부했네요 그리고 일했습니다 뭐로서? 간호사로서? 어디서? 샌프란시스코 미국에 있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뭐 특출난 거 없어요 이제부터 좀 특출난 튀는 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Where? 보잉 에어 트랜스포트 회사에게 보잉사에게 데디아를 완벽한 문장된 간호사들이 승객들을 돌봐야만 한다 뭐 동안? 비행 동안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행을 겁먹었기 때문에 비행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간호사가 돌봐야 된다 그럼 저 밑에 뭐가 지금 계속 동그라미 하고 있죠? 네 1930년도에 그녀는 되었는데 뭐가 됐냐면 최초의 여성 승무원 비행기 승무원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어디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보잉 85A편에서 어디서 어디 가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출발해서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가는 이 항공편 이름입니다. 항공편에서 탑승해서 일했다. 됐습니까? 플라이트 넘버에 플라이트 넘버. 불행하게도 차 사고 부상이 강요했죠.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녀가 그녀의 커리어를 끝내는 것을 꼴랑 18개월 일한 후에 18개월 동안 플라이트 어텐던트 최초의 여성 플라이트 어텐던트 됐는데 그러니까 저 뒤에 밑에 보니까 뭔가 X 했죠 네. 했습니까? 저 뭐 애도 불구하고 뭐 계속했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근데 여기에 구라면 여기에 뭐 해갖고 에이 내가 그렇지 뭐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다 뭐 안 할랜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뭔가 또 이겨내고 뭔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간호하는 것을 다시 어디에서 밀워키 뭐 주립 병원 그녀가 뭐 미네소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뭘 가지고 졸업했대요? 널싱 에듀케이션의 학위를 가지고서 간호 교육 학위라고 하면 되겠네요. 간호 교육 학위를 받고 졸업한 다음에 뭐 또 간호사로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동안 그녀는 복무했다. 뭐로써? 대빵으로써. 어디에서? 아미 널스 콥스에서. 뭐 이름 봐도 뭐 단어의 뜻은 있겠지. 뭐 이것도 고유명사긴 한데. 뭐 육군 간호 뭐 복무단? 뭐 군부? 뭐 간호대? 이러면 되겠네요. 육군 간호대에서 캡틴으로 복무했었다. 그리고 뭘 받았다? 에어메달을 받았다. 뭐 훈장이겠죠. 그 다음에 이 공항 어디에 그녀의 고향인 크레스코에 있는데 뭐 그녀의 이름을 따서 엘렌 처치 필드 에어포트라고 대문자 해서 어떤 장소 이름으로 무슨 공항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됐습니까? 네 시험은 잘 넘어갑니다 4번이 답이겠고요 오케이, 이번에는 안내문 내용 파악하기 오케이, 그래서 제목은 사이언스 셀피 컴페티션이니까 뭐 과학 셀카 대회네요 For a chance to win science goodies Just submit a selfie of yourself
enjoying science outside of school. 오케이, 그래서 뭐 하기 위한 과학 뭐 물품들을 따기 위한 기회를 위해서 뭐 과학과 관련된 물구디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서 그냥 뭐 하세요? 제출하세요. 네 자신의 셀카를. 너 자신은 너 자신인데 뭐 하고 있는? 과학을 즐기고 있는 너 자신. 어디에서? 학교 밖에서. 학교 밖에서 여기가 이 꼬라진 이유는 분사의 명사 수식. 다른 형태 안 되고요. submit의 뜻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출하다 고요. 얘가 생뚱맞게 무슨 뜻이 있냐면 항복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선 제출하세요. 뭐 그동안 여러분들 submit 대신에 뭐예요? Hand-in 맞나 맞죠? Hand-in a selfie of yourself는 self인데 뭐하고 있는 yourself? Enjoying science outside of school. Deadline 언제까지? 금요일 3월 20일 2020년 오후 6시 이 순서 뭐 대충 알아두세요. 요일, 날짜, 연도, 시간. Details 세부사항. 그래서 your selfie should include 너의 셀카는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A visit to any science museum or science activity at home. 뭘 포함해야 되냐? 방문이네요. 어떤 과학 박물관이나 또는 science 집에서 하는 과학적 활동. 그러니까 이게 A고요. 얘가 B고요. A 또는 B. Visit이나 science activity. 그러니까 과학 활동 집에서 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뭐 방문하는 걸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Be as creative as you like and write one short sentence about the selfie. 그래서 뭐예요? 네가 원하는 만큼 창의적이 되라. 그러니까 형식과 이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 마라. 됐습니까? 너무 뭐 어디에 딱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를 써라. 뭐에 대한 셀카에 대한 셀카에 대해서 짧은 문장 하나 정도는 좀 써줘. 됐습니까? 네. 뭐 화산을 만들고 보고 있는 뭐 암흑의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Only one entry per person. 그래서 1인당 오직 출품 작품은 하나씩 1인당 출품작 중 엔트리가 출품작이란 뜻입니다. per는 뭐 every 하고 뭐 어 하고 뭐뭐뭐 당이란 뜻이죠. 한 사람당 per person당. email your selfie with your name and class to McClara at oldfold.edu네요. 그래서 뭐 뭐가 들어있는 뭐를 보내라. 네 이름이 들어있는 너의 셀카를 이메일로 보내라. 너의 이름과 반 그러니까 이름 몇 반인지 들어있는 셀카를 보내라.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이메일로. Winners will be announced on March 27th 2020. 그래서 우승자가 뭐 될 것이다? 발표될 것이다. 2020년 3월 27일 날 7일 동안 심사하나요? 네. Okay, please visit www.oldfold.edu to 뭐 하기 위해서 to learn more about the competition. 대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면. Okay, 그래서 짧은 문장 써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1인당 하나만 되죠. Okay, 틀렸고요. 이름과 클래스, 이메일.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개꿀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치하는 걸 찾아라. 오케이. 그래서 토이 앤 기프트 웨어하우스 세일. 웨어하우스가 뭐예요? 장난감 가게. 웨어하우스가? 창고. 웨어하우스의 단어의 뜻은 창고. 창고 세일입니다. 장난감과 선물 창고 세일 합니다. 창고 대방출.
Toyin give to warehouse sale at Wilson Square from April 3rd to April 16th. 그래서 뭐 창고 대방출 세일 하는데 어디에서 square의 단어의 뜻은 광장 물론 고유명사지만 Wilson Square에서 Times Square 하듯이 Time 광장이란 말이죠. Square가 정사각형이란 뜻도 있지만 광장이란 뜻도 있음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 그 할인 세일 하는 장소는 윌슨 스퀘어고 시기는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엄청 오래 하네요. We carry items that are in stock at bigger retailers for a cheaper price. 오케이, 그리고 carry의 뜻은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carry가 운반하다는 뜻도 있지만 취급한다, 취급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have죠. We have items. have도 물건을 취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들을 취급합니다. 어디에 있는 stock, 그러니까 뭐 쌓여 있는 이런 뜻이요. 쌓여 참고에 어디에 쌓여 있는 at bigger retailers. 더 큰 retailer가 뭐예요? 트레일러야? 응? 응? 삼촌이 리테일 샵을 하고 있는데 뭐냐? 응? 소비자 소매 For a cheaper price 더 싼 가격을 위해서 더 큰 소매점에서 쌓여있는 물건들을 취급합니다. 됐습니까? You can expect.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뭐 할 것을? To find toys for children from birth to teens.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부터 10대까지의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하는 장난감은 갓 태어난 애부터 10대까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 toy companies will participate in the sale. 10개의 장난감 회사들이 참가할 것이다. Take part in, participate in 할인에. 그래서 뭐 Wednesday to Friday 그래서 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6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Saturday and Sunday 11시부터 5시까지 몇 시간 줄었어? 2시간 줄었고요. 그 다음에 Monday하고 Tuesday는 월화는 문 닫고요. 그 다음에 Returns must be made within one week of purchase. 그래서 뭐는? 반품은 확정되어야만 한다. 되어져야만 한다. 뭐 이내로? 일주일 이내로 뭐의? 구매의. 구매 일주일 이내로 반품하시려면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지난 건 리턴 안 받아줍니다. 습니까? 네. Okay, within 뭐뭐 이내로고요. Purchase 구매, 구매하다도 되고요. 구매도 되고요.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us at www.poptoy.com. 됐습니까? 네. Okay, 그러면 4월 16일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이 아니네요. 4월 3일이고요. 4월 16일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10대를 위한 장난감을 판매하고요. 네. From birth to teens. 20개의 장난감 회사가 아니고 10개 아니었나? 예, 10 toy companies will participate in the sale. 월요일과 화요일에 운영되지 않는 거 맞고요. 네. 그 다음에 반품 구입 후 일주일간 가능하다.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요? Returns must be made within 1 week of purchase.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슬슬. 어법성 판단이고요. 그 다음 배점도 좀 더 높죠. 3점이죠. 오케이. 그러면 밑줄 거는 거 딱 보면 아 이거 주소가 어디다 어디겠구나 이런 거 쭉 목록이 나와야 돼. Used to show 이거 뭘까? 이게 맞다면
이게 맞다면 과거에는 쇼 했는데 지금은 쇼 하지 않는다겠죠. 그쵸? 그거일 수도 있고 저 앞에 또 보니까 is가 보이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used 설명할 때 몇 가지 used를 보여줬어요? 세 가지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 중에 하나다. 뭐뭐에 익숙해져 있다 일 수도 있고요. 그때는 be used to doing 해야 되니까 이게 틀렸겠죠. 이게 만약에 뭐뭐에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표현이었다면. 그 다음에 2번은 위치네요. 위치에 미주고는 이게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관계 대명사 자리냐 관계 부사 자리냐. 관계 대명사 선행사가 사물이라면 얘가 상관 맞는 거죠. 근데 선행사가 두 문장 분리해봤더니 달고 들어가야 되면 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to find. 투 부정사 쓴 일자리가 맞냐? find의 형태가 to do의 형태로 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또 뭐 to be found 이렇게 돼야 되는 거냐? 이런 거. 능동의 관계냐? 수동의 관계냐? 근데 way to find 참 많이 봤다. 그 다음에 4번은 like? like에다가 미주 고른 건 뭐지? 그 다음에 5번은 is에 미주 고른 건 지금 앞에 주어가 있을 건데 주어 안 만기려봤자 is냐 day냐 이거죠. 단수 취급해야 되느냐 복수 취급해야 되느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That phrase is often used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od you eat and your physical health. 이렇게 버시가 갑자기 나왔네. But do you really know what you are eating when you buy processed foods, canned foods, and packaged goods? Many of the manufactured products made today contain so many chemicals and artificial ingredients, which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know exactly what is inside them. 일단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phrase 문구 뭐 문장 뭐 이런 뜻이 문구. 그 다음에 relationship between 뭐뭐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physical health 육체적인 건강. 뭐 피지컬이 육체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실질적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processed foods 가공식품 process 처리하다 가공하다 가공당한 음식이니까 PP형. 그 다음에 뭐 스팸 같은 깡통 음식 포장된 물건들. 그 다음에 manufacture 제조하다 제작하다 생산하다. 근데 PP형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contain 포함하다. 케미컬 화학물질 artificial 인공적인 ingredient 재료 exactly 정확하게. 그다음, fortunately now there are food labels. Food labels are a good way to find the information about the foods you eat. Labels on food are like the table of contents found in books. The main purpose of food labels is to inform you what is inside the food you are purchasing. 이런 단어 뭐 fortunately 운 좋게도 table of contents 목차 테이블이 표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content 내용물 내용 main purpose 주된 의도. okay, purchase 아까 나왔죠. 구매하다 purchase. You are what you eat. 관계대명사와 하시고요. 너는 네가 먹는 것과 같다. 됐습니까? 네. 네가 먹는 것이 너를 만든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게 여러분들의 몸을 만드는 재료가 되니까요. 됐습니까? 네. That phrase is often used. 그래서 저러한 말이 자주 사용된다.
Okay. Where to show the relationship?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와 뭐 사이에 음식,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과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건강 사이에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러한 말이 자주 사용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네가 건강해진다. 이 말을 You are what you eat. 너는 네가 먹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맞겠죠.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는 뭐뭐 하곤 했는데 안 한다가 아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수동태 사용된다. 뭐뭐 하기 위하여. 저런 문장이 자주 사용됩니다.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The food you eat과 and your physical health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But do you really know what you are eating when you buy processed foods? 그러니까 넌 정말로 알고 있냐? 그러나 너 전 진짜 알아? 진짜 아는 거 맞아? 얘는 뭐? 의문사. 무엇을 먹고 있는지 진짜 아냐? 그러면 내가 내 자신한테 뭐라고 물어보겠어? What am I eating? 이러겠지. 내가 뭐 먹고 있는 거지? 관계되면서 the thing which 안 됩니다. 네. 네가 무엇을 먹고 진짜 아니? 네가 뭘 살 때 가공식품, 통조림식품, 그 다음에 포장된 상품들을 구입할 때 네가 진짜 뭘 먹고 있는지 진짜 알긴 아는 거야. 됐습니까? Okay. Many of the manufactured products made today, they contain so many chemicals and artificial ingredients, which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know exactly what is inside them. 자, 그럼 얘가 맞는지 봐야 되겠네. 그래서 많은 생산된 물건들, 모든 오늘날 만들어지는 분사의 명사수식 있습니까? 그리고 앞만 길어봤자 they contain 그것들이 가지고 있대요. 오늘날 만들어지는 그것들 많은 공산품이라고 하네요. 공산품들이 포함하고 있다. 너무나도 많은 화학물질과 그리고 인공재료들을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맞다면 이거 당연히 that 돼야 되죠. 이거 그쵸? 당연히 that이 돼야 되죠. 그쵸? 왜 that이 돼야 되죠? 아이고 뭐야. 왜 위치가 아니고 대시가 되는 거야? 저게 야 이거 뭐야? 1, 2, 3, 4, 5, 6, 7, 8 중에 뭐야 이거? So that 이죠. So that. So which 구문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So that 구문. So that 구문.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왜 도대체 위치가 있냔 말이냐고. 그것들이 포함하고 있다. 뭐를? 너무나도 많은 화학물질과 인공재료들을. 그래서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여기. 그래서 뭐? 무엇이 그것들 속, 여기에 그것들은 manufactured product 대신 왔습니다. manufactured product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끔씩은 어떻다? 어렵다. 오늘날 생산되는 많은 공산 물품들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 너무 많은, 매우 많은 화학물질과 인공재료들을. 그래서 가끔씩은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것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이 그
manufactured products 안에 그것들 여기에 product 복수죠. them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is로 받으면 안 돼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계속해서 what은 의문사의 what입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됐습니까? 네. 찾을 수 있죠 여러분도? 네. Fortunately. 근데 fortunately 나왔어. 운 좋게도 그랬어. 그러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운 좋게도란 말이 있으니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 얘기하겠죠. Now there are food labels. 이제는 뭐가 있다? 푸드 라벨이 있다. 음식 라벨이 있다. Food labels are a good way to find the information about the food you eat. 그래서 푸드 라벨은 뭐? 좋은 방법이다. 알아내기 위한 뭐를? 정보를. 뭐에 대한? 네가 먹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됐습니까? 네. Labels on food are like the table of contents는 contents인데 모델은 found in books. 그래서 음식에 붙어 있는 라벨들은 뭐와 같다? 책에서 발견되는 목차와 같다. 차례와 같다. 이 책 안에 이런 거 들어있어요? 이 음식 안에 이런 거 들어있어요. 됐습니까? The main purpose of food labels is to inform you. 그래서 food 라벨의 주된 의도는, 목표는 뭐다? 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food label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food label의 주된 의도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이거 얘는 얘를 꾸며줄 뿐이죠. is 맞고요. 투부정사 형용사 way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진짜 생뚱맞네. 이건 뭐 고등학교 문법 시험 맞나. 뭐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뭐는 뭐하고 같다 라고 하려고 like 썼고요. 그래서 너에게 알려주는 게 주된 목표인데 뭐 뭐가 들어있는지를 네가 뭐하고 있는 네가 구매하고 있는 음식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주된 의도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파트로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죠. 여러분도 재밌죠?